된 거 아니야? 다 된 거 아니야? 다 됐지? 또 뭐 있어? 창가? 옷? 문? 다 된 거 같아. 그치? 아주 깨끗할 거야. 난 들키지 않을... 헐... 야... 야... Tonight, I kill the man. 자, 이번에 해볼 게임은 페인티드 레드라는 게임입니다. 제가 사람을 죽여버렸고 그거에 대한 흔적을 지워야 되는 게임인데 청소 전문 유튜버로서 어떻게 이 게임을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? 제가 원트로 아주 깨끗하게 이 사람의 흔적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타트. 이런 느낌이로군. 뭐 어떻게 닦는 건데. 좌클릭으로 씻고 2로 리프레시 할 수 있대요. 어? 누가 왔는데? 아,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좌클릭을 누르면은, 아, 앉아야 닦이는구나. 어? 이러면 이렇게 빨아? 어, 이 키를 눌러서 핏물을 새로 갈아줘야 되네. 오, 굉장히 생각보다, 이건 뭐예요? 고깃점? 약간 느낌이 비세라 느낌과 굉장히 흡사하죠? 솔직히 너무 많이 비세라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아주 스피드하게. 와, 리프레시도 꾹 누르고 있어야 돼, 물을. 다 갈아질 때까지. 고깃점 집어주고. 핏자국이 되게 많이 널브러져 있네. 한 번에 클리어 해주마. 아, 빠는 게 생각보다 빡세요. 피를 뭐 이렇게 많이 흘렸어. 많이 아팠겠네. 경찰차 소리 들려요. 거의 다 했어. 거의 다 했어. 쉬프트 누른다고 달려지진 않네요. 다 했어. 청소 다 했어요. 조금만 기다려줘요. 벌써 다 치웠죠? 됐지? 이제 깨끗하죠? 어? 뭐야? 어? 아니 물체를 움직일 수가 있어? 어?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. 아! 됐나? 다 했나? 헐. 노트북 뒤에. 어,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다. 아니 나 물체가 상호작용 되는지조차 몰랐어. 시작하자마자 청소를 해야 되네요. 완전 빠르게 해보겠습니다. 아 근데 주인공 살고 있는 곳이 완전 그냥 다 새하얘. 그냥 정신병동처럼. 오, 좀 소름 끼치지 않아요? 우유를 좋아하나봐요. 뭔 소리야. 치우고? 아 근데 살인 현장 치우는 건데 왜 마음이 편안해지지? ASMR 아닌데? 여기! 아 이게 근데 숨겨져 있는 장소를 알려주네. 아예 대놓고. 안 알려줬으면 찾는 맛이 더 있었을 텐데. 움직이고 치우고 닦고 빨고 리프레쉬. 으이야. 빨리 빨리 한 번에 닦여라. 아아아아. 된 거 아니야? 다 된 거 아니야? 다 됐지? 또 뭐 있어? 창가? 옷? 문? 상호작용 자체가 안 돼. 다 된 거 같아. 그치? 아주 깨끗할 거야. 난 들키지 않을... 헐... 책상 밑에. 와 갑자기 소름 쫙 돋았다. 와 대박. 내가 범죄자라니! 다시. 아 근데 이 정도면은 죽은 사람 백덤블링 하면서 죽은 거 아니에요? 나 찔러봐라! 훗훗훗훗! 아 무슨 사방천지에 피를 다 흘려놨어. 막 칼에 찔리면서도 꿋꿋이 막 나의 흔적을 남겨주겠어 착착착! 그런 수준인데? 행위예술 했나? 씌워주고 책상 밑에. 아 여기. 와 소름 끼치네. 이 정도면은 주인공이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
그냥 자기 방 어지른 수준이야. 약간 정신이 이상해진 거지. 저덕저덕 재밌다 이러면서. 됐지? 완벽하지? 시간 많이 남네. 이렇게 하고 물도 갈아주고. 어서오세요. 에? 와 미쳤네 이거? 야 옷장 뒤에 작은 틈에 핏자국이 있어. 아니 진심임? 아 미쳤네 게임. 아니 청소에 진심이네. 아니 근데 여기는 왜 비세라처럼 탐지기가 없어요? 비세라의 탐지기님 맨날 성능 구리다고 정확한 위치 안 알려줘서 속상하다고 했는데 그립습니다. 이 친구는 커서 나중에 비세라 팀에 취직하게 된다고 하는데. 아니 이게 스토리라인이 그렇게 이어진다고? 저번에 청소 동네 쓰레기 청소하는 게임도 그렇게 이어지더니. 그런 사람들이 다 비세라 하러 오는구나. 아 나 몰랐는데 위쪽에 시간이 있네.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표시가 되는군요. 여러분들은 알고 있었어요? 왜 나한테 안 알려줬어? 다 치웠다. 끝났지? 아 이거 찝찝하냐. 뭐가 남는다고 하니까 얘가 불안해가지고. 제발. 어? 뭐가? 눈에 티도 안 나는데 핏자국이 약간 여리여리하게 남았나?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? 적혈구 세포가 여기 하나 떨어져 있다고요? 그걸 어떻게 봐? 아 희한하네. 어? 나 왜 앉아서 빨리 움직여? 버그 걸렸어요. 여러분 저 안 일어나져요. 저 안 일어나지는데요. 이 자세로 걸레는 어떻게 빨고 있는 거야? 좀 대단할지도? 자 진짜 완벽하지? 저 다리가 불편해서요! 어서오세요. 경찰은 그 무엇도 찾을 수 없었다. 소름. 증거를 찾을 수 없으니 나는 무죄라는 것인가?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. 근데 나는 다리를 잃었잖아. 청소하다가 허리랑 다리를 잃었어요. 자 이렇게 플레이 해본 페인티드 레드라는 아주 심플한 청소 게임이었습니다. 나쁘지 않았습니다. 생각보다 되게 꼼꼼히 숨겨져 있어서 찾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맘마메야.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루어! 낚시! 낚시 고리를 뜻하는 루어입니다. 약간 스팀의 공포게임 분위기로 나온 무료 게임인데요.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. 노숙자가 나한테 알려준 길이다. 낚시를 하려고 내가 지금 막 물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버려진 신토 신사에서 낚시를 하면 나에게 많은 돈을 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. 돈을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. 어우 야 그래픽이 굉장히 조악하네요. 이거 효과 못 끄냐? 어 눈 아파. 일본 게임이에요? 뭐야 이거. 안녕하세요. 좋은 저녁입니다. 스크래치? 긁힌 자국? 긁힌 자국 있나 찾아보고 계세요? 아 돈 좀 찾으러 왔냐. 돈 좀 벌러 왔나봐요? 물고기 낚으면은 비싼 돈 주고 구매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네. 이 뒤쪽에 이제 낚시하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낚시를 하면 된대요. 다른 조건은 없고 미신 같은 거 안 믿으면 별 문제는 없어. 그러니까 얼른 가. 고마워. 오! 낚싯대를 받았어요. 가봅시다. 이게 말했던 그 신사인가봐요? 반대편으로도 일단 쭉 가보고 쉬프트를 눌러도 달려지지는 않고 스페이스 누른다고 점프가 되지도 않고 이 틈으로도 못 가네요. 오케이 오늘이야말로 낚시를 해서 떼돈을 벌 때다. 이건 뭐야? 병이야? 쓰레기가 잔뜩. Doesn't look like anyone has been here. 여기에 뭐 누가 온 흔적이 없는 것 같은데? 아 분위기 미쳤네 이거. 스페이스 낚시 중. 어? 입질이 왔어요. 오 쉬운데. 그 남자에게 다시 가야 할 시간이야. 한 마리 잡았는데? 좀 몰아서 잡으면 안 돼? 사라져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냥 있네. Here's the fish. 여기 물고기요. 이제 돈 좀 주실래요? 아직은 안 돼.
물고기 두 마리 더 가지고 오면은 그때 돈을 주겠다. 좋아, 금방 잡아올 테니까 돈이나 마련하라고? 늙은 노땅아? 무슨 마약 거래하세요? 아니, 뭐, 물고기 잡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대사가 심오해? 여기서 닦아보자. 아, 뭐 이상한 브금 들리지 않아요? 아, 왜 이렇게 분위기가 싸하지? 입질이 왔어. 오케이, got one! 벌써 한 마리 잡았고? 괜찮은 거야? 엄마. 아, 약간 기분이 이상해. 괜찮은 거지? 아, 제발. 뭐 이상한 것만 나오지 마라, 진짜. 아, 형! 어? 뭐야? 다른 곳에서 낚시를 해야 될 것 같대요.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 낚시를 해야 될 것 같대. 여기? 어? 도망갔다는데? 여기 말고 다른 곳에 낚시를 할 곳이 있어? 찾아봅시다. 점프해가지고 여기 넘어가고 싶다. 다른 곳이 없는데? 어? 뭐야? 아저씨 튀었어. 막상 생선을 사려고 하니까 좀 아까웠나봐. 어쩐지 두 마리 더 잡아오라고 할 때부터 알아봤었어야 됐어! 여기로는 더 못 가요? 아니 근데 완전 다 막혔는데 어디에서 낚시를 해야 된다는 거야? 할아버지가 간 걸 확인한 다음에 다시 낚시를 하면 될까요? 한번 다시 해봅시다. 무서워! 나올 것 같아! 안 나오네. 다른 장소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딘지를 모르겠어요. 이 신사도 딱히 반응 없고. 뭐야? 어? 뭐? 아! 뭐였대요? 어 뭐야 나 낚였어. 헐, 내가 낚였어. 그리고 꺼졌어요. 아, 이게 그러니까, 아 그거네. 저 올드맨이, 저 늙은 사람이 아까 나를 집어먹은 물고기의 부하였던 거야. 그래서 사람을 계속 불러가지고 낚이게끔 하는 거지. 인간 낚시. 여기에서 물고기 낚으면은 내가 돈 줄 테니까 저기 빨리 가서 낚시해봐.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내가 물고기 잡으려고 계속 노력하다가 이제 저 물고기의 낚싯줄에 걸리는 거지, 내가. 이럴 수가. 내가 월척이 될 줄이야. 근데 이렇게 끝났네요? 어, 굉장히 짧은 내용을 갖고 있는 단편 공포 게임이었습니다. 할배, 말 좀 해봐요. 도대체 왜 그랬어요? 많이 놀랬잖아요, 내가. 아, 속상하네. 이렇게 사람 낚으니까. 기분 좋아요? 어? 먹고 살만해? 잘 먹고 잘 살아라. 퇴퇴퇴.